안녕하세요. 태극드령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3부, 충남 공주시에 사는 정재영 씨 사주팔자를 2부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분 사주팔자를 토대로 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오다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3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는 이분이 귀문관살이 있는 사주팔자니까 신경성 노이로제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거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 대신 장점으로는 꼼꼼하고 세밀하고 분석적이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상상력, 창의력이 풍부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분이 월주에서 계수 편재가 통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복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무토가 겁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증권, 투자, 주식, 도박 같은 거, 친구 간의 동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믿는 친구한테, 믿는 형제한테 발등 찍힌다. 또 이분이 여자 같은 성격이니까 혹시라도 집안에 형제 자매 중에서 어렵게 살면은 이분이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대로 뭐 뒷돈을 내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는 않죠. 내가 능력이 돼서 운이 좋아서 돈을 벌어. 그런데 형제 중에 누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니까 그냥 모르는 채할 수가 없어. 내가 돈을 대줘야 돼. 그런 경우에는 억울한 건 아니죠. 그래도 혈연지간인 가족이나 친척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가 가족이나 혈연지연 그 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나의 능력이고 내 운이고, 내 운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그리고 내 운이 좋을 때 도와줄 수 있고, 또 내 운이 좋다고 해도 마음이 천심으로 착해야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여성스러운 기질이 강하고 여자 사주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못 지나쳐. 마음 약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도와주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이분이 마음이 착해서 도와준 거니까 그래도 뿌듯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친구나 형제를 믿었는데, 뭐 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믿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쓰고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면은 그때는 좀 화가 나죠. 왜냐면 사기당한 거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이용당한 거일 수도 있고, 또 계획적으로 그랬으면 이제 사기당한 거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뭔가 했는데 잘못되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발등 찍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친구 조심, 형제 조심, 돈거래 조심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돈거래 할 때는 뜯길 거 각오하시고 그렇게 돈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희운관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강박증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좀 마음은 착하고 여자 같은데 여립니다. 음기가 많잖아. 여린데 귀문관살이 있으면은 신경이 좀 예민해서 자기가 신경 쓰는 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잠들려고 하면 그게 항상 머릿속에서 돌아가지고 잠을 설칠 수도 있고 불면증에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사주팔자에 보니까 이제 관이 있어야 되는데, 관은 나무목자거든요. 나를 극하는 게 이제 관인데, 관은 없네요. 눈 씻고 봐도 관이 없습니다. 관은 없어. 관은 없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속돼서 일하기에는 좀 쉽진 않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 회사나 또는 자유업종,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예술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이분들은, 이런 정재영 씨 같은 분들은 잘하죠. 아주 매우 잘할 것이다. 근데 관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돼서 일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노력을 하셔야지 그나마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경성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나이대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43세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음력으로 정사생이면 어디 가면 이제 뭐 뱀띠라고 봐서 삼재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삼재는 아닙니다.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거든요. 2020년도 경자년인데 여기 좌우 축을 맞습니다.
근데 이분 사주에서 지금 보면은 오화, 사화가 겨울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거의 용신 역할을 하는데, 작년에 2019년도에는, 뱀띠, 아니, 돼지띠 해였잖아. 을해. 예, 가부, 귀죠. 을해였지, 작년에. 기해. 예, 무기, 경신. 기해, 경자. 올해가 경자년이고 작년이 기해년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기해년에 여기 사해 충을 맞았어요. 여기도 충을 맞고 여기도 충을 맞고 그렇게 충을 맞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 개수하고도 기계 충을 맞았고 그러니까 2019년도 기해년도 운이 좀 안 좋았죠. 왜냐면 사주팔자랑 충돌이 되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 충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설, 시비, 사고, 수술, 관제, 그 인간 시비, 마찰, 그런 것들이 일이 발생이 되고 터집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도 기해년이 넘어가면서 올해 경자년이 들어왔어요. 경자가 들어왔는데 또 좌우 충을 때립니다. 또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이렇게 딱 충돌이 되니까 올해 2020년도도 구설수, 시비수, 사고수, 수술수, 관제수 각별히 조심해서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지만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이동과 변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충돌이 되면은 이렇게 딱 충돌이 되면 하나가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변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이나 주거지가 바뀌는 운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변화를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구설수나 시비수나 사고 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소송 문제, 관제수가 걸리면은 뭐 그다지 좋진 않잖아요. 관제 걸려서 기분 좋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충돌이 벌어질 때는 운전도 방어 운전으로 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는 내가 운전 잘해도 갑자기 팍 하고 치고 들어와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게 예측이 될 경우에는 연초에 산에 가서 앵매기를 하든지 살풀이를 하든지 합니다. 이런 거를 믿는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재영님 같은 경우는 귀문관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뭔가 믿으면서 살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선무당 말을 믿으면은 이제 돈을 뜯기거나 이제 돈 쓴 값어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무속인을, 맞는 무속인을 잘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은 장사를 해도 빌면서 장사하는 게 더 좋고요. 또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산에 가서 살풀이 같은 거, 액매기 같은 거를 해놓고 살면은 더 무탈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사를 잘 지낼수록 하는 일이 더 번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관제수, 시비수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주시고 살풀이 같은 거를 조금 해주시면 좋고, 이것도 이제 경제력이 안 돼서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이제 이런 거 구설, 시비, 관제, 사고 막는 뭐 부적이라도 좀 이렇게 받아서 지니고 다니면은 살짝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방 차원이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살풀이 없이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살다가는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재영님은 2019년도 작년하고 올해 2020년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해는 아닙니다. 절대로 분명히 인간 시비, 마찰, 구설, 이동, 변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운입니다. 결론은 뭐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운이에요. 왜? 한겨울에 이 사주가 꽁꽁 얼어붙어서 이 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충을 맞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이 기운들이 딱딱 충을 맞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좋은 해로운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죠. 올해 2020년도까지는. 그리고 내년도가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년이죠. 경신 신축년은 그래도 그동안의 운보다는 뭐 크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제 작년 올해보다는 나쁜 운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작년도 2019년도고 2018년도 무술년도에는 이제 무토하고 축토가 만나서 축술, 그렇게 형사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도 구설수와 시비수가 이제 발생이 되죠. 형충파해, 그러니까 형살, 충살, 팥살, 햇살
근데 뭐 파나 햇살은 뭐 작용하는 여기 작용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런 형살이나 형살, 삼형살, 형살이나 충살은 그래도 어떠한 일 현상이 벌어지면서 넘어가는 거를 제가 많이 임상을 했고요. 그냥 뭐 파살이나 햇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남들도 그냥 너도 나도 일어날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중하게 예 그런 거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분 같은 경우가 그때 2018년도에 무술년도가 형사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설 시비수, 인간 시비, 마찰 그런 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때가 무술년도인데 무토가 들어왔잖아요. 또 그럼 이 개수를 합을 이루니까 그게 무토는 겁재의 운이거든요. 그러면은 남한테 돈을 뺏긴다든지 사기당한다든지 돈 나갈 일이 벌어지게 되는 운. 2018년도 무술년에, 그리고 2019년도 기해년에는 또 여기를 충을 때렸으니까 문서변동, 서류변동, 인간 시비, 구설, 마찰 그게 벌어졌을 것이고 작년에.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역시 올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겨울생인데 이 수의 기운이, 이 재의 기운이 이분한테는 뭐 그다지 좋은 역할은 안 합니다. 이 재라는 역할이 뭐냐, 아버지 부친인데 좀 꽁꽁 얼어있는 겨울에 냉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차갑게 식혀주는 역할이거든요. 불을, 이 눈이 막 내리면서 겨울에 불이 따뜻하게 쬐고 있는데 막 하늘에서 막 한방눈이 막 내려와 봐봐요. 그 모닥불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방눈 역할인 거야. 나는 따뜻하게 불 쬐고 있는데 하늘에서 눈이 와요 해갖고 이 불이 약해지면서 따뜻하게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불의 기운을 끄는 역할이니까 아버지랑은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다. 아버지랑 가까이 있으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좀 서로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떨어져 지내면서 가끔 왕래하면서 지내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혹시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 계시다고 하면 떨어져 지내면서 가끔 이제 자주 왕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식된 도리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내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운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또 이분이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이분은 어쨌거나 재물복은 있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영년머리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예감 직감도 빠르고 직관력도 빠르고, 안 좋은 거는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강박증 걸리지 말라고 조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말 들여놓고 보면은 인묘진, 목의 운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30, 40, 50에는 이제 화운을 만났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하고 내년이 이제 신축년인데, 이 신축년은 뭐 작년 올해보다는 뭐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사화를 이 축토가 들어오면 살짝 묶어버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유축은 이제 금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사화를 신축 축토가 와서 살짝 묶어버리는, 이렇게 합으로 묶어버리게 되는 역할을 하니까 조금 불의 기운이 약해지죠. 그리고 여기 축월생이니까 사화하고는 어차피 반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합합합 그렇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은 열기가 조금 약해지는 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2019년 20년도보다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시점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대신 전체적인 운 흐름이 지금 이분이 40대에 지금 무오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따뜻한 운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분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나 대가가 나오는 큰 틀에서는 대운은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이 대운은 들어 있습니다. 대운은 들어 있는데 1년짜리 운들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깔짝깔짝 치고 있으니까 그거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고 금전운도 이룰 수 있고 잘 풀려 나갈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암장돼 있는 걸 보면은 사화 속에 경금, 여기 사화 속에 여기도
경금, 축토 속에 신금, 식신 상관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식상이 살짝 암장되어 있으면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그러면은 좀 여자를 찾는 성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개수는 뭐 아버지도 되지만 여자도 또 여자도 해당이 되거든요. 여자가 내 따뜻한 기운, 불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자를 조금 조심해서 만나셔야 되고요. 식상이 강하니까 이분은 좀 여자를 좀 뭐 건강한 남자들은 여자 좋아하죠. 뭐 그게 정상이죠. 근데 조금 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절하고 컨트롤만 해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여자를 조금 조심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고 운 흐름도 괜찮고 재물복도 있고 운 흐름도 좋고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40대 운이 뭐 망조가 되거나 힘들어지거나 뭐 그렇게 막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운은 아닙니다. 그냥 짜잘짜잘하게 그렇게 좀 신경 쓰고 넘어가는 운인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원하는 만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또 이렇게 대운이 들었을 때 돈 금전운도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 자영업자들 사업자들이 모두 다 힘듭니다. 그 점은 감안을 하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정재영님은 운이 따라주니까 경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끝날 때까지도 그냥 대체적으로 운 흐름이 이제 따뜻한 운의 그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재영씨 아무튼 결론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 조심하고 아버지랑 싸우지 말고 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성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업 같은 거 할 때 조금 이제 조상님들 잘 받들어 주면서 챙기시면서 일하시면 앞으로 잘 풀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좀 착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꼼꼼하고 세밀하고 너무 꼼꼼하고 세밀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모를 거는 모르는 게 좋은데 막 이렇게 집요하게 이제 이 직감으로 이제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조상님 잘 받들면서 여자는 조심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면은 그래도 꼼꼼하고 세밀한 요 성향이 장점으로 빛이 나서 지금 현재 40대 운은 대운을 받으면서 잘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1년 1년 돌아가는 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내년까지는 조금은 이제 신경 쓰면서 넘어가는 운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정도 조금 요것만큼 이제 조심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큰 틀에서는 좋은 운으로 아직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자로 넣어주시면 제가 또 이제 뭐 잘 보지 못했다든지 판단을 못한 게 있으면 보강으로 해서 문자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제가 오늘 이것저것 분리를 보고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3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은 제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분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빨리 올리려고 한 건데 그래도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보다 보니 조금은 뭐 이렇게 눈이 안 띄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살짝 미스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점은 양해 바라시고요. 아무튼 정재영님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주시면 보강 문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